수업 끝나는 날 아침에 우리 반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보냈습니다. 그 아침에 몇 점이면 줄나 여지 마시고 그날 수업을 한 거야. 저는 고등이한테 3만 원으로 수업을 하지. 시험 보는 날, 끝나는 날 아침에 시컷 놀다 중상한 2만 원 줄. 시컷 놀다. 그걸 아직 고생 많다. 시험을 잘 봐서 고생은 아니죠. 시험 보는 자체가 고생이잖아요. 시컷 놀다. 그리고 그 주에 토요일에는 중간고사 끝난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외칩니다. 세림은 고생했으니 결과에 대해서 묻지 마. 그리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날 아낌없이 써요. 대게가 먹고 싶다면 대게를 써. 오늘 솔찬이 캐스터 딴 거 필요 없다 이거. 이래서 이번에 10등 못 오르면 제가 자산에서 막걸리 상태. 이렇게 했는데 안 오른다.